명절은 직독직해 초급 스토리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은 페이지 67, 6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제목 보이시나요? 네, Status of Each Specie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모르셔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부터 조금 어려우시죠? 우선은 Status라는 단어는 현황, 사정, 뭐 이러한 단어로서 밑에 보시면은 적혀져 있을 거예요. 혹은 원래는 지위나 직위 같은 것을 나타낼 경우에도 status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황의 뜻으로. 그리고 each species라고 할 때 그 species는 종을 의미해요. 그 여러 가지의 그 동물들에 있어서 종류들이 있죠. 그 종을 speci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the status of each species를 하면 각각의 그 동물들의 종, 동물이나 식물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러한 각각의 종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어떠하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ronto Zoo has listed the status of each species at the zoo. 네,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론토 동물원이 주어져 has listed 나열해 왔습니다. 무엇을 나열해 왔느냐? The status of each species. 네, 방금 제목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표현이네요. 각각의 종류들이 근데 어디에서의? At the zoo. 동물원에 있는 그 동물들의 각각의 종들의 현황을 그 토론토 동물원에서 쭉 나열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The souls used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species in the wild is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WCU 라고 되어져 있죠. 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선은 문장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the source, 그 자료를 말하겠죠. 거기에서 말한 그 출처는, source는 보시면 used가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source가 사용했다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내용이 source가 그 출처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 조금 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선은 보도록 할게요. 사용이 된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determine은 결정하다죠. determine The status of the species in the wild. 그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 그 종들의 현황을 어디에서의? In the wild. 야생에서의 그러한 종류들의 현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원천은, 출처는 is. 여기에 있는 is가 실제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언급이 되었던 the source부터 wild, in the wild까지가 모두 주어예요. 그리고 is가 동사인 거죠. 상당히 주어가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 used는 과거 분사형으로 보셔야 되고 수식하는 의미다. 즉 여기에서는 원래는 which is가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The source which is used, 즉 사용되어진 그러한 출처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진?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species in the wild, 야생에서의 그 종류들의 현황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출처는 is입니다. The WCU입니다. 바로 즉 The World Conservation Union이 되겠습니다. 세계보전 유니온이 바로 그러한 출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There are several criteria developed by the WCU. 네, there are 있습니다. Several criteria. 여기 보시면 there are은 are이기 때문에 복수명사와 함께 반드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뒤에 보시니까 several은 맞는데 criteria, s가 안 붙었네요? 그럼 이거는 복수명사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criteria가 복수명사의 형태입니다. s가 없다고 해서 복수명사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잘 보시면 criterion이라는
단수 명사의 복수형이 criteria예요. 이것은 criteria는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기준이라는 의미로서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몇 가지 기준인데 여기도 보시면 developed라고 해서 역시 수식을 하는 과거분사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developed 개발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WCU. WCU에 의해서 개발된 그러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WCU는 어떤 기관이라고 했죠? 그 소스가, 즉 출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몇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They assess and classify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based on the risk of extinction. 네, 그들은 they assess. 그들은 assess는 무엇이죠? 그렇죠.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들은 접근을 하고 classify 분류합니다. 무엇을?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그 동물들과 식물들의 종에 접근하고 분류를 합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the risk of extinction. Extinction은 멸종이죠. 멸종 위기에 처한 것, 즉 멸종 위기에 기반으로 둔 그러한 동물들과 식물들의 종류들을 분석합니다. 분류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se criteria are applied based on research and knowledge.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criteria 아가 아까 복수명사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this가 아니라 these 복수로 되어져 있고요. 역시 뒤에도 보시면 복수 형태로 취할 수 있는 비동사 are이 되어져 있죠. 즉 이러한 기준들은 applied 적용됩니다. 무엇에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research and knowledge. research와 즉 연구 조사와 knowledge 지식에 기반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so 또한 Each species is plac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또한, each species. species를 보시니까 여기는 s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은 each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왜 뒤에는 단수형인 is가 되어 있을까요? 네, species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형태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species, 종, 이 자체가 단수형으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each는 단수 명사형과만 사용 가능한 거 아시죠? each species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단수형으로 취급을 해주어서 동사의 형태도 is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each species is plac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즉, 다음과 같은 category, 즉 다음과 같은 그 카테고리로서 놓여집니다. 이 각각의 종들은.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categories라고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언급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 점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시면 토론토주에서 우선은 몇 가지 각각의 종들이 현황을 나열을 했었고요. 이것의 출처는 어디다? WCU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이 기준은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러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분류하고 접근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요, 조사를 우선 하겠죠? 그 조사와 기본적인 지식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패러그랩에서는 아마도 category, 여기 분류 사항에 따른 카테고리가 나열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status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죠.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pecies는 종류입니다. 종. source는 출처고요. determine, 결정하다. wild, 야생의. conservation, 아까 WCU에서의 그 conservation이고요. 보존이란 의미입니다. union은 연합이고요. criteria, 말씀드렸죠? 기준이라는 복수의 명사형이고요. access, 접근하다. classify, 분류하다. risk는 위험. extinction, 멸종입니다. 많이들 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apply, 적용하다. knowledge,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내용에서 제가 잠깐 중요한 부분 언급드렸던 문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 69, 6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보시게 되면 there is와 there are 있죠. there is는 있는 명사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there is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다. 뒤에 단수 명사의 형태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 그럴 경우에 is고요. 하지만 are는 어떨까요? 뒤에 복수의 형태가 오겠죠. 즉 복수이면은 동사가 are이니까 복수 형태로 취급되는 명사가 올 수 있다. 즉 예문에서 보시게 되면 there are 복수죠. 그러므로 several criteria 복수 형태로 취급이 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there is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단수 명사로 취급되는 a book 하나만 나와 있는 단수 명사가 사용되었다 라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보시게 되면요. 불규칙 단수형, 복수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복수형이라고 하면 s를 붙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s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복수형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economics, 경제학인데 s가 붙었지만 이것은 단수 취급이 되는 것이고요. media, 반대로 media. medium의 복수형이지만 s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역시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story에서 나왔던 these criteria. 역시 criterion이라는 기준이란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s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criteria, media, 라고 S가 없지만 복수형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예문 1을 보시면 each species도 마찬가지죠. S가 있지만 economics와 마찬가지로 S가 있지만 복수형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species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형이 모두 동일한 명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되므로 each 다음에는 species 그대로 와준다. 대신에 동사의 형태도 단수 동사 형태인 is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팁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read and think 부분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윗글의 뒤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마지막 부분에 following categories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마도 카테고리, 범주, 가 분류될 것이다. 야생동물들의 그러한 범주가 연결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서식지, 범주, 역할, 위치. 정답은 B번의 야생동물의 범주가 되겠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WCU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WCU는 They assess and classify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based on the risk of extinction.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을 기반으로 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분류하고 접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없앤다? 는 아니죠. 분류한다, classify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야생동물의 각 종을 나열해 온 것은 어디인가요? 제일 처음 부분에 있었죠. 누가 나열을 했었죠? 어느 곳에서 The Toronto Zoo has listed the status of each species at the zoo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종들의 현황을 나열했었나요? The Toronto Zoo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잘 하셨나요? Story 20의 Read and Think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21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